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받은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 없이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뭐잘살 수도 없는 거겠지만 절대로 살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셔야만 우리가 살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잘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쉬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데요. 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 안에서 그 사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돼요. 특별히 이 세상 살다가 일이 잘안 풀릴 때, 뭐 사람들과 부딪힐 때, 뭐잘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아내가 말을 잘안 듣는다든지, 하여간 뭐가 잘안 풀릴 때, 그때 막 화도 나고, 그렇죠?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내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 막 그럴 때, 그 뭐가 시기 질투 날 때, 서러울 때 살다가 그럴 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될수 있으면. 이게 점점 그러한 실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다 같이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백성이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제사장의 축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론의 축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축복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짧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히브리어로 볼때 문학적으로 참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 학자는 24절의 이 히브리어로 말씀의 단어들을 세어보면 그 말씀이 세 단어로 그렇게 엮어져 있고 25절의 말씀이 다섯 단어로 엮어져 있고 26절의 말씀이 일곱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두 합하면 15 단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24, 25, 26절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단어씩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축복을 엮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엮어서 또 다시 한번 전달을 하시는 이유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안 그런가요? 시라는 게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게, 더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엮어지지 않나요? 저는 뭐 문학이나 시나 이런 거 하고는 아주 그냥 너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악으로도 노래로도 엮어서 예전에 대학생 때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가 계속해서 그리고 여호와란 주어가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문장상 의미가 그렇게 해도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행마다 여호와란 주어가 반복되므로 축도가 제사장에 의해 선포되지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여호와 되심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전에도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을 말씀하신다는 것. 항상 세 번을 똑같은 사실 의미를 가지고 근데 세 번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시는 그 말을 사실 24절에 나오는 그 의미가 25절, 26절에 사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 넓혀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그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말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예 다들 아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아 뭐 그렇지 뭐 축복 맞아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지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는 그러한 성경 구절의 그 말씀밖에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또한 삼위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이 삼겹으로서 축복하심으로서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된 총 단어 수 15에서 그 15번에서 3번 쓰인 여호와를 제외하면 12 단어가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빠짐없이 부어질 것을 강하게 그래서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지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뭐 이스라엘에 살건 뭐 중국에 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복 주심도 그래서 첫 행에서 복이라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두 번째 행에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복을 받을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그 표현을 함으로써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순간적 동작까지 실감나게 묘사한다라고 이 학자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자신과 그 하나님 관계가 의심스럽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이 그 내 머리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잘 정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다면은 너무 저기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책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한테 종종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그 불평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옥 같았었던 그런 전 애굽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또 사모하기도 했었던 모습들도 성경은 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구나, 까마귀 고기를 먹었을 때가 있었구나, 나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아무리 뭐 고상하게 보여도 그러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 다칠 때가 있다는 것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다.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좀 너그럽게 그래서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시나? 사랑하시나? 나를 아직도 귀엽게 그렇게 여기시나? 여기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보면, 솔직히 내 자신을 두고 생각해보면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 할지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 죄 투성이거든요. 거기에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내 환경 주위를 돌아보면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무섭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상황들이 담대하게 강건하게 걸어 나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늘 흔들리거든요. 뉴스를 틀면은 지금 보면, 지금도 보면은 뭐 중동의 전쟁, 뭐 저기 뭐야 소련의 소련의 그 이상한 그 옛날 말이고, 러시아 유크라인과 러시아 전쟁, 우리나라도 그 북한과 또 남한,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중국과 타이완, 남미에 내려가면 거기대로 또 별의별 분쟁들이 있고, 어디를 가도 미국도 말이 아니에요. 예. 뭐 민주당, 공화당,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참 살기 어렵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실까? 사랑하실까? 나를 잘 여겨주실까? 내가 오늘도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더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러실까?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안 그러신다면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잘 못하면 축복 안 해주고, 내가 두고 보자, 그래 한번 그냥 두고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그래서 이 축도를, 축복을 베네딕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라틴어에서 그 따온 말인데, 베네 그리고 딕션이라는 그 말을 합쳐서 베네딕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good, 좋다. 그리고 딕션은 word, 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우리가 잘 됨을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이시자 그 행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축복은 그의 백성이 기대하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규모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아니하시나, 그 질문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보다 더 큰 규모의 축복이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건 좀 저기 돈도 좀 잘 벌고 사업도 좀 잘 풀리고 애들이 좀 잘 되고 좋은 대학들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좀 잘 되는 거,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게 그런 바람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떤 정신적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와 반대를 바라겠어요.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바라고 나의 삶이 이렇게 늘 그 뒤틀어져 가지고 잘 안 풀리고 사업을 해도 다 망하고 누가 그런 걸 바라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삶의 평탄함을 바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한테 알맞게 하나님이 잘 풀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구하는 거,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축복이라고 바라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은 더 큰 규모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렇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해 주시면, 선포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왜 이렇게 맨날 벌벌 떨고 왜 이렇게 맨날 그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얼굴에 미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와 나,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왜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와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도 못하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 같이 대하느냐. 나는 너희를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축복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자 왕이자 그렇죠? 너희의 모든 것인데 그렇게 큰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진 것 같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하여 내 얼굴을 비추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비추고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 돌릴 것이라는 게 이게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는 다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친밀함이 저기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제가 공항에 나가서 이제 누구 픽업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야 여기 있어 막 그러는데 이 얼굴이 서로 만나지 못할 때 그때는 남이에요. 그러다가 딱 마주치게 되면은 그럼 반가워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다다음 주면 올 거거든요. 공항에 제가 나가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얼굴을 맞대면은 끼어안아주고 잘 왔다고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축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 여리고 그 성에 나타나서 이 자케오라는 사람을 대하게 됐는데 바로 그날 그 축복을 자케오한테 준 거거든요. 자케오는 아무 보잘것 없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타고 반역자로서 그 역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날 나무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막 하나의 관중으로서 관중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고 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에게 그냥 돌리신 거거든요. 바로 그 축복 때문에 삭개오가 변하거든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낱낱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보장하신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영어로는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기 번역을 하면 So they shall put my name upon the people of Israel.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놓는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내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더 실감나게 영어로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백성들 삶에 백성들 이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보장한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다. 모세가 이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했을 때 모세가 좀 뭐라고는 안 그랬었겠지만 하나님한테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본문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가 아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전에 금송아지 사건을 아마 그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하면서 시내산에서 한번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영광을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영광, 내 영광이 정말 그 누구나 보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내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굴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대신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 내가 직접 내 전체 앞모습을 내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뒷모습은 아주 그것도 바위 틈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만 봤어도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계속 그 며칠 동안 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전에는 내가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영광 받다가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놓고서 아니 백성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비추시고 영광을 비추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들어 그 향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는 그 이상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세는 아마 또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예, 지금 헛된 말을 하신 게 아니구나. 아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뭐 대책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그 대책이 있을 거라는 아마 그 힌트는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이 축도가 그렇다면은 아론의 이 축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장막 그 밖에서 드리는 그 예배 제일 끝 부분에 전달돼 있기로 그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제사가 그 있었거든요.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주는 축복이었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거기까지 밖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지금 뒤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대책이 이 동물 제사가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제사였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보호함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면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 대신 저주, 보호 대신 버림받음, 얼굴 대신 그등 돌림, 버림, 영광 대신 영원한 그 어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노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그 머물 수 있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보호함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의 축복, 그것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다른 데로 향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그 저주,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값진 그 하나님의 축복, 귀한 하나님의 축복, 늘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러시면서 만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덕이 된다면은 그 받은 축복 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래요. 내가 떨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떨려요. 나도 두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이 누군가 있을 거,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는데 열심히 우리들을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년도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받은 축복 나누어주는, 받은 대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축복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매일매일 새롭게 또 세워주시고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크게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진실을 새길 수,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